오늘은 롤드 차스를 했다. 이번 11일 패치에서 나온 증강, 겨울이 다가온다. 기존에 있던 얼어붙은 전선이 없어지고 대체되는 증강인데 이제 수호자의 맹세를 장착한 늑대도 한 마리 제공했다. 늑대는 배치도 할 수 있으며 서리 단계마다 공속 40%, 체력 300을 얻었다. 이러면 여기다 구서리까지 해서 서리 늑대 키우기 한번 해보자 했다.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 초반 아이템 모르에서도 그닥이었는데 치감인 모렐이라도 하나 챙겼다. 트위치 나왔으니까 3서리 맞추자 늑대가 나왔다. 얘가 서리 늑대구나. 스킬이 있나 눌러봤는데 영상 속 게임은 아직 PB라서 얼음 병사에 대한 설명이 나왔다. 본섭은 정확히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확실히 공속이 빠른 늑대? 그래도 서리 단계에 따라 공속과 체력이 증가한다는 것은 알고 있기에 스탯이 얼마나 찍히는지 계속 보고 싶었다. 연운을 먹었다. PB는 어차피 템포가 느리기 때문에 지면서 가지만 이런 소환수는 초반에 세기 때문에 워윅 트위치 이성이 잘 붙어줬다면 초반 연승을 밀고 나가며 순방을 노릴 수 있을 것 같았다. 연패를 했을 땐 이렇게 4렙인데도 돌거북을 잘 잡을 수 있었다. 트위치 이성을 만들었다. 쇼젠을 만들었다. 현재 늑대도 있고 상대를 잡으면 얼음병사도 소환하기 때문에 촉수로 승부를 보는 듯한 느낌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다. 두 번째 증강이었다. 서리 상징이 나와주지 않았기에 특성 추적자에서 서리를 노려보기로 했다. 모델을 넣으며 선봉대를 맞췄다. 라위를 만들었다. 공짜 수맹을 주는 게 나쁘지 않긴 한데 지금은 내가 너무 약해서 일단 지을 수밖에 없었다. 블리츠 이성을 만들며 룬랩을 찍었다. 블루에다가 모렐, 쇼진을 일단 직스에게 벌굴도 맞추며 갔다. 상대는 영증 뽑비. 뚝배기가 남아나질 않았다. 프라이팬을 상대에게 뺏기고 마는데 바루스 대검을 먹었다. 쇼진 라위를 바루스에게 서리 상징을 얻어 바루스의 막템으로 주면 딱이었다. 안 나오면 제조합기를 얼른 얻어보려 해야 했다. 일단 특성 추적자를 쉽게 터트리려면 8렙인 그래도 가야 하기에 맞으면서 레벨업만 눌렀다. 질리언 이성을 만들었다. 아이템이 점점 쌓이는데 피바를 만들었다. 그래도 이번 패치에서 스킬 시전 시간이 더 빨라진 바루스의 스킬을 앞세워 이길 수 있었다. 마지막 증강이었다. 아쉽게도 서리 상징은 나오지 않아 사코와 지원 아이템이라도 얻어봤다. 쌍라이즈는 별론데 그래도 실큰보는 꽤 좋았다. 8렙을 찍었다. 황금빛 훈련봇 후웨이 이성을 만들었다. 질리언으로 서리 보호술사 바드로 넣으며 달콤을 추가해 용 서리 보호 달콤 사냥꾼 선봉대 폭파단 으로 7개를 맞췄다. 지는 줄 알았는데 바루스 스킬 속도 너무 괜찮은데 했다.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서리 정말 바로 나와주면서 서리 바루세를 만들었다. 피바 올라프 후웨이도 넣으며 5서리 블루 모레를 후웨이에게 지금 6서리라 이성이 된 늑대 이러면 공속 40% 체력 300이 증가됐을 것이었다. 뽑비에 엄청 거대하고 우람한 망치에 벌벌 떨지 않을 수 있었다. 이제는 그냥 잡아버리긴 하는구나. 다이애나 먹고 싶은데 상대가 가져가 에라이 올라프라도 먹었다. 일단 나머지 상징들을 짬통에 넣었는데 자연스럽게 4폭파단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얼른 7서리를 맞춰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횡재 나서스를 넣으며 화염 가고일의 보호술사 그리고 요새 나서스까지가 다이애나와 요새를 맞추면 되겠다 했다. 나머지는 일단 라칸에게 그래도 지원 아이템이 나쁘지 않은 게 나와주며 전투에 큰 도움을 주고 있었다. 모르
고려에선 벨트를 골랐다. 복원을 만들었다. 나서스에겐 온전한 탱템을 다 주기도 했다. 드디어 스웨인이 나오며 칠설이 삼성이 된 설이 늑대. 또다시 공속과 체력이 올라갔을 것이었다. 삼성이 되었어도 스킬은 딱히 없고 우리 집 개는 절대 물어요. 그냥 더 빨리 물어버릴 뿐이었다. 여전히 늑대의 설명은 얼음병사의 설명이 나올 뿐 그래도 올라간 공속이나 체력, 공격력 등등 스탯을 확인할 순 있었다. 상급 갬빗 바루스 2성을 만들었다. 서리 바루스의 늑대 3성, 나서스가 1성인 게 아쉽긴 하지만 올라프까지 2성이 진작에 붙어줬기 때문에 후에 이기며 그랩을 갈 수 있을 것 같았다. 이미 조끼를 하나 남겨놨기 때문에 뒤집게 주술을 노려 구서리까지 만들어보자 했다. 나서스 2성을 만들었다.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일단 잠궈놓고 50원 이자를 유지하며 뒤집개를 사기로 했다. 이러면 구랩 가서 다이나만 찾으면 구설이 4성 늑대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4성이면 더 굉장한 늑대가 될 것인지 아주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다. 쇼진을 먹어 더 빨리 시간을 멈추게 했다. 뒤집개 한 개를 획득합니다. 바로 설이 상징을 만들어놨다. 삼성 늑대까지의 체감은 이 녀석 자체가 엄청 세다는 느낌은 아니지만 어쨌든 설이는 병사를 소환하면서 쪽수로 밀어붙이는 얼음병사를 당하면 여러분들도 거슬리는 느낌을 많이 받으실 텐데 더 거슬리는 녀석이 시작하자마자 있는 것이었다. 구랩을 찍었다. 돈을 거의 다 쓰니 다이애나가 나왔다. 설이 스몰더로 가며 사폭파단도 다시 맞췄다. 이제는 4성 늑대, 체련 2750, 공속 1.95, 공격력 240, 미쳤는데 했다. 4성 늑대가 되니 역시 더 빠르게 상대를 물어뜯는데 사실 늑대 스킬을 보고 아 늑대도 터지면서 데미지를 주나? 하고 가장 먼저 죽게끔 해봤는데 아무런 데미지가 없길래 이때 완전히 아 늑대 스킬 설명이 아니라 완전 얼음병사 스킬 설명으로 나왔던 거구나 깨달았다. 이렇게 극후반엔 구설이가 되면 다시 힘을 더 끌어올릴 수 있었다. 스웨인 트위치 2성 스몰더까지 만들었다. 가장 먼저 처치된 전방 유닛 두 명이 공허충 한 마리를 생성합니다. 상대를 죽이면 얼음병사, 내가 죽으면 공허충, 말도 안 되는 수화물로 밀어붙이기. 거기다 얼음병사는 죽으면 폭발에 엄청난 데미지를 입히기 때문에 미친 상황이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오늘은 바뀐 서리 증강을 맛보며 강아지 한 마리를 키워봤는데 상대를 물어뜯으며 버르장머리가 없다 보니 배가 출출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게 뭐야?